그러면서 이제는 남자 단식 쿠드롱과 김현우가 대결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그 1승에 대한 절실함은 지금 NH 농협카드에게 더 있죠. 예. 김현우 선수가 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팀 분위기를 아, 이제 1세트에는 조금 1세트 약간 길게 빼면서 역회전 맞고 올라왔거든요. 예. 이번에는 풀어냈습니다. 하나 풀어낸 이후에 2점째 공략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하단 당점을 슬쩍 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지 않아도 지금처럼 짧은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파란 공 처리가 아주 정확해야 될 그런 배치죠. 아, 이게 파란 공은 파란 공 두껍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 쓰고 나면 내공의 각이 이렇게 조금 틀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초구 배치는 이번에 잘 풀어냈습니다만 이어졌던 옆돌리기에서는 연속으로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쿠드롱의 차례. 네. 아. 우선 첫 스트로크는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점점 짧아지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야.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약간 좀 부담을 안고 네, 샷을 했다고 봐야죠. 더 두꺼웠더라면 바로 파란 공이 1, 2, 3 이후에 흰 공을 타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김현우 선수 일단 초반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공도 괜찮고. 네, 파란 공 처리 확실하게 됐고요. 뒤돌리기 들어갔어요. 점수 2대 0. 흰 공의 끝을 맞춰야 되는데요. 부드럽게 아, 스트로크를 했는데 이게 짧아지죠. 야. 지금은 이걸 얇게 공략한다면 지금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더 스윙 속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예. 내공이 왜냐하면 이런 느린 속도로 가면은 처음엔 길게 가지만 결국 쓰리 맞고는 짧아지거든요. 뻗어 가려면 약간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임팩트가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좀 실수를 한 네. 김현우 선수예요. 두 점의 리드를 안고는 있습니다만 표정이 지금 썩 편하지는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예. 스트로크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쿠드롱은 이 스트로크 하나로 단숨에 동점을 만듭니다. 쿠드롱 선수가 뭐 탁월함을 뛰어넘은 그런 경지잖아요. 예. 근데 이런 뱅크샷 공략하는 거 보면은 나름의 그 깊이 있는 노하우 정말 많이 있어 보입니다. 횡단을 노리죠. 그렇죠. 충분하게. 말 그대로 완벽하네요. 그렇죠. 그 경지를 표현하는 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영화에서 영화를 보다가 아 쿠드롱이라면 저런 표현을 써도 되겠다. 그 초륜한 경지, 아... 네, 그 경지가 바로 쿠드롱 선수의 레벨이죠. 옮겨치기까지 깔끔하게 성공, 4대2입니다. 바로 본인의 세트에서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지금 쿠드롱 선수의 경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남은 경기가 지금 세 경기인 상황인데 웰뱅이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이에요. 그렇죠. 회전이 조금 이제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예. 얇게 맞았어요. 잘 땡겨 오긴 했는데요. 네.
파란 공 되도록이면 좀 얇게 맞춰서 구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란 공이 이렇게 확실하게 짧게 돌아가야죠. 예. 김현우 뒤돌리기로 다시 따라붙습니다. 3대 4. 와, 김현우 선수 좀 갈등 되겠습니다. 두 길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는 2점짜리가 보이고 하나는 1점짜리가 보이는데 예. 1점짜리가 그다지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걸어치기로 지금 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걸어치기. 함정들은 있지만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보다 아, 결코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아, 잘 풀었어요. 네. 다시 리드 잡습니다. 김현우 5대 4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그래도 침착함을 그래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경기를 따낸다면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은 다져올 수 있고요. 더군다나 상대는 쿠드롱입니다. 야, 원뱅크. 아, 공이 아직 구르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요? 아직 몰라요. 각도 있습니다. 지금 당구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각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와, 이 공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공이 지금 올라갔어요. 당구대 위로. 그래서 쿠션을 타면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지금 이거 플레이인이에요. 예. 묘기 같은 샷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짧아지면서 야, 이 그림은 한 시즌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그 정도 확률의 그런 아주 희한한 상황인데 뱅크샷을 근데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쿠드롱은 상대의 실수 놓치지 않아요. 다시 역전. 근데 같은 원뱅크를 구사해도 뭔가 더 안정감 있는 그림을 만들 줄 압니다. 지금 너무 두툼하게 최적 두께 맞으면서 빠질 데 없는. 뭐 힘도 거의 안 쓰고 부드럽게 툭 밀어서 다시 리드 잡습니다. 대단한 감각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 공 비껴치기. 아, 역시나 깔끔합니다. 7대 5입니다. 11점 승부인 이번 세트. 그리고 또 포지션 플레이 이어져 옆돌리기 지금 보이거든요. 네, 계속. 지금 실수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쿠드롱 선수는. 문제 없죠? 8대 5. 이제 석점 남았습니다. 확실히 4세트에서 비롤 위마즈 오수정 카드가 지금 통하면서 팀의 그 세트 전략적인 세트 운영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진 웰컴 저축은행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런 흐름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뭐 실수가 나온다면 뭐 이런 조그만 팀으로 빠져나가면 모를까. 지금 쿠드롱 선수의 샷 감각은 실수를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점수를 9대 5가 됐고요. 이제 경기 마무리까지 두 점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기 노리죠. 네, 이것도 다시 또 틈 없어요. 다 있고.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약간은 뭐 약간 정도는 까다롭다. 그렇지만 지금 쿠드롱 선수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이목 좋고 근처는 틀림없이 가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장단으로도 지금 길이 있어 보이고요. 네, 벤치 타임아웃을 좀 불러달라.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 두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준비합니다. 서현민 선수는 오늘 경기 안 뛰고도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잘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팀 리그 선수들은 뭐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예. 팀이 이기는 게 일단 1순위니까. 그렇죠.
세븐 쿠션을 요구했는데 지금 세븐 쿠션을 이제 제시했는데 세븐 쿠션이 흰 공이 계속 장 쿠션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키스를 결정적으로 한번 빼내야 됩니다. 과연 쿠드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확실하게 키스를 빼내려면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장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흰 공을 맞추고 단을 맞추는 그 식스 쿠션 코스도 괜찮아요. 아니면 장단 단으로 가는데 일단은 흰 공이 내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만 해결하면 일단 됩니다. 그렇죠. 장단 단으로 가죠. 자, 네. 됐어요. 해냈습니다. 끝냅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자신의 손으로 웰백 피닉스의 포스트 시즌에 올려놓습니다. 네. 5세트 맞아 따내면서 역시 위험을 보여주는 예. 야, 완벽한 승리와 함께 웰뱅 피닉스 NH와의 상대 전적도 이제는 3승 3패. 그렇죠. 정말을 만들었습니다. 내리 3패를 당했는데 후반기에 또 확실히 그대로 예, 되갚아 주는 네, 디펜딩 챔피언 팀. 지금 아. 분위기상 거의 지금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할 수 있는 분위기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팀 리그 2연패도 이제 가능한 네, 그런 팀 분위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웰뱅 피닉스는 이제는 승점 차가 세 게임 차가 됐고요. 아, 이제는 한 자리를 놓고 나머지 세 팀의 승부가 사실상 이제는 중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 바로 다음 경기가 SK와 블루원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예. 다음 경기죠. 다음 경기. 예, SK 렌터카와 블루원 리조트 경기를 오늘 6시 반에 운명의 혈전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혼전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2위에서의 격차가 벌어지느냐 그렇죠. 결정이 될 텐데요. 내일 또 웰컴 저축은행과 SK 렌터카의 경기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남은 6라운드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피를 말리는 승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아, 뭐 이 플레이를 하는 팀리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시청하시는 당구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즐거운 매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